네, 오늘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아, 하락장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고요. 상승장 3명, 보합장 2명입니다. 먼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보합장 예상하면서 하나기술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세아제강에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타월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화신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파미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코스피가 2,500선에 이제 안착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어떤 전략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소외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2차 전지 그리고 뭐 친환경 관련 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제 태양광이나 전기차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시설에 주력해온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중국 경쟁사들의 세액 공제 대상 제외에 따라서 반사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에 따라 이제 생산 시설 투자 확대가 이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로 이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좀 반도체 시장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장기화되면서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좀 우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좀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지수 자체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00선에 안착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이 일단은 25일이 금통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2.5%, 한국이 이제 2.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통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차라리 그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자이언트 스텝보다도 더 높은 금리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단기 그 이슈로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 뭐 상승장 뭐 이런 것도 예상되지만 이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기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500선에 안착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미중 갈등에 반도체 시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이사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장의 반등력을 좀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력이 조금 더 오늘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단순한 반등을 넘어선 이 추세의 전환이 나오려면 두 가지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환율의 안정화에 따른 수급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에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지수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저는 종목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좀 빠른 순환매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 자체보다는 종목별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대리님. 오늘은 이제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기술은 이제 2차전지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원형, 각형, 파우치형 모든 종류의 2차전지 장비를 제작하고요. 급한 공정 장비의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2차전지 플라인 제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내 2차전지 장비 업체로는 유일하게 이제 2차전지 제조 3사인 삼성 SDI 그리고 LG에너지 LG엔솔 그리고 SK온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 중에 있고요. 해외로는 일본의 무라타, 태국의 GPSC, 노르웨이의 플레이어 등에 납품 중인데요. 일단은 대규모 해외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증설이 2차 전지 쪽에 이제 증설이 시작되면서 매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해외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시티 볼트 양산 및 파일럿 라인 턴키 1200원 규모 수주했고요. 프레이어, 노스볼트, 블루오블 등이 수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내 수주 비중보다 해외 수주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국내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단순 해외 매출 증가이기 때문에 매출 캐파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 가격을 좀 잡아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 단기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조정과 상승으로 박스권 형성을 했는데요. 박스권 하단 가격이 5만 원입니다. 현재 가격이 5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접근하시기에는 부담이 없는 그런 박스권 하단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2차전지 공장 증설 수혜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규모 해외 수주가 예상되는 하나기술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김태성 이사님.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섹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지만 제약바이오가 좀 쉬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제 조정에 매수를 했을 때 좋은 결과치를 좀 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에서도 당연히 뭐 기술주들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여전히 좋은 시세들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특히 이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파미셀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료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뉴클레오시드라고 하는 이 원료를 공급을 하는데 아마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집에서 이제 자가검사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면봉을 통해서 이제 코를 한번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씨앗에다가 한번 담그잖아요. 근데 그 씨앗에 주된 원료가 뉴클레오시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모든 대다수의 지금 진단키트,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또 원숭이 두창을 포함한 여러 진단키트에도 이 뉴클레오시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제약사 이제 서머피셔 혹은 독일의 머크사에 이 뉴클레오시드를 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 회사가 일부 이제 가공 작업을 거쳐서 진단 키트나 혹은 이제 이 핵산 치료제를 만드는 또 다른 글로벌 업체를 이제 공급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에 거의 이제 단독으로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이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투자를 할 때 가장 고민이었던 기술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저는 파미셀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약바이오의 가장 악실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뉴클레오시드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거의 뭐 112억 원 정도 달성하면서 동기 대비입니다. 동기 대비 약 120% 이상 증가했다라고 좀 실적에 대한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저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오늘 시장의 포커스가 다소 이제 기술주로 가면서 제약바이오가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에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파미셀을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약바이오 전체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기술력 혹은 실적 혹은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파미셀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